자, 90번. 다음 중 시스템 지향 정책 중 보안의 목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시스템 지향 정책입니다. 시스템 지향 정책 1번. 특정 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비밀성에 대한 필요성을 분석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렇죠? 특정 시스템의 시스템 지향 정책이니까. 2번. 개괄적으로 정의되어야 하며. 뭐 여기부터 좀 있어요. 개괄적. 상세하게 정의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목적이 성취 가능하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뒤에는 맞지만 앞에 개괄적으로가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시스템 지향정책이 수립됨에 따라 관리자들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 운영 및 기술적인 제한점 등의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맞죠? 다음 4번. 자원에 대한 의미 있는 행위를 기술하는 문장으로 구성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2번이 벌써 개괄적으로. 그죠? 그 말이 틀린 거죠. 그래서 9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91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이것 뭔가 볼까요? 자, 이것의 존재는 위협이 없으면 손실로 이어지지 않지만 위협 요소들이 침입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이게 뭘까요? 자, 위협이 있다고 해도 시스템에 해당하는 이것이 없다면 그 위협은 손실을 발생하지 않는다. 볼까요? 취약성이죠. 그래서 위험, 취약성, 위협, 그죠? 위협 잘 알아둬야 됩니다. 일어날 때 여러 번 강조했죠. 지금 정도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잘 좀 기억을 하시라. 자, 92번. 다음 중 잠재적인 위협이 현실화되어 나타날 경우에 손실액과 이러한 손실이 발생할 확률의 곱, 그죠? 그 괄호 볼까요? 위협이 성공할 가능성 곱하기 위협이 위협 성공 시의 손실 크기. 로 정의되며 잠재적인 손실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위험이라고 합니다. 위험. 위험과 취약성 또 위협을 구분해서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92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3번. 다음 중 백업의 순서로 오른 것은? 자, 하드웨어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백업 저장 설비. 맞죠? 1번이 정답이네요. 그죠? 하드웨어 백업, 소프트웨어 백업, 파일 백업, 그 다음, 백업 저장 설비가 맞습니다. 자, 이건 뭐 암기사항이죠, 거의. 자, 94번. 아, 93번의 정답은 1번. 94번. 정보보호 정책은 최소한의 표준을 포함해야 한다. 다음 중, 그 최소한의 표준이 아닌 것은? 최소한의 표준. 1번. 필요한 보호의 수준에 따른 자산의 분류. 아주 중요하고 정확한 거죠. 자산의 분류. 2번. 비인가된 접근으로부터의 정보보호 원칙. 그렇죠. 3번. 물리적, 논리적, 환경적 보안 및 통신 보안. 그렇죠. 보안에서의 아주 정의입니다. 정보보호의 물리적, 논리적, 환경적, 통신 보안. 4번. 모든 직원에 대한 인사관리. 글쎄요. 정보보호 정책하고 인사관리하고는 굳이 있다면 약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정보보호와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9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95번. 다음은 내부 감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감사입니다. 감사, 내부 감사. 자, 1번.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유지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내부 감사를 하여야 한다. 그렇죠? 지금 잘 돌아가고 있는지, 또 정책은 잘 수립돼서, 수립된 정책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검사하는 게 내부 감사죠. 2번. 감사자는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수행해야 한다. 글쎄요. 자체 감사. 본인 스스로를 감사한다. 좀 안 맞는 얘기죠. 2번이 틀렸겠네요. 그냥 3번. 문서화된 절차에는 감사의 계획, 수행, 감사의 독립성 보장. 그래야죠. 그래야지만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겠죠. 독립성이 보장돼야지. 결과의 기록 및 보고에 대한 책임과 요구사항을 정해야 한다. 맞죠. 자, 그 다음 4번. 감사 대상 업무에 책임을 지는 경영자는 발견된 부적합 및 원인 제거를 하기 위한 조치가 적시에 취해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렇죠. 이 경영자의 결정이 보안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95번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6번. 보안 관리는 통상적인 정보 시스템 관리 추가되어 관리되어야 한다. 다음 중 보안 관리 영역이 아닌 것은? 자, 1번 식별자 관리, ID 관리죠. 이 인증 관리, 권한 부여. 뭐 기본 요소, 거의 보안의 기본 요소와 다름없습니다. 그죠? ID, 인증, 그 다음 권한.
이렇게 되죠. 4번 모니터링. 이거는 유지보수와 관련되어 있죠. 유지보수죠. 그렇죠?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래서 96번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7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 통신기반시설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의 정보통신기반시설 중 전자적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그죠? 중앙행정기관장이 지정합니다. 2번 중앙행정기관장의 장은 우위 1, 그죠? 1의 규정에 의한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해당 기관에 요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3번 관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리기관이 해당 업무를 폐지, 정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해당 관리기관의 신청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본인들이 안 하겠다고 하고 또 기관장이 취소하게 되면 그죠? 변경, 정지, 폐지, 정지, 변경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4번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 1 또는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한 경우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심의도 받아야 되고 또 고시도 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법은 또 늘 우리가 해설을 한번 보고 좀 더 나머지 것들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되죠. 97번의 해설지를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도 해설지를 한번 보시고요. 97번, 네, 97번은 그렇죠. 해설을 안 해놓고 이거로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죠 위 1 또는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할 경우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심의 없이 이를 고시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심의하고 고시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십시오. 잘 좀 기억을 하세요. 뭐 안전보장하면 꼭 안 해도 막 긴급해서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절차는 꼭 받아야 된다는 것을 꼭 좀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97번 했죠. 이제 이번에는 98번. 자,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자, 기억은, 그죠? 위험 분석과 위험 평가로 주된 활동이 결정된다. 뭘까요? 위험 관리일까? 평가일까요? 분석일까요? 자, 뭐는 위험 분석과 위험 평가로 주된 활동이 결정된다. 자, 니은. 니은은 위험을 식별 분석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뭘까요? 자, 기억이 위험 관리죠. 이 위험 관리는 위험 분석과 위험 평가로 주된 활동이 결정되고, 그 다음에는 위험 분석이겠죠. 위험 분석은 위험을 식별, 분석하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결정하는 단계라는 거. 잘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꼭 기억을 하고, 위험 관리, 위험 평가, 위험 분석. 꼭 알아두십시오. 98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99번.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 그죠? 여기 뭐, 지문에서 뭐 위원회라고 한다는데, 자, 관련, 관한 규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가. 자, 1. 위원회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소속하에 둔다. 틀렸죠? 위원회는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어디에 줘요? 국무총리실에 둡니다. 그래서 틀린 거예요. 2번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그 위원으로 구성을 하고요. 그다음 3번 위원회 위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그렇고요. 그래서 4번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실무 위원회를 둔다. 맞습니다. 자, 1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아니라 우리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는 어디에 둔다고요? 국무총리실 소속하에 둔다는 걸 꼭 잘 기억하십시오. 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99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0번.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 그렇죠? 허용되기도 하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 봅시다. 1.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럴 경우 수집할 수가 있죠. 2번. 정보통신 서비스의 이용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렇죠. 정보통신 서비스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다든가 이럴 때 어느 정도 개인정보를, 그죠, 수집할 수 있죠. 또 제공할 수도 있고. 다음 3번. 정보통신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 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렇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뭐, 예를 들어 여러분들 뭐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전화를. 그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전화번호에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그런 것까지도 수집을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겠죠? 또 서비스를 할 수가 없겠죠? 자, 그 다음 4번. 신용정보기관이 개인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신용기관이 개인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도 사용 이용자의 동의를 얻거나 이러할 경우에만 필요하게 되죠. 그럴 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신용정보기관이 개인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닙니다. 허용해줘야 됩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100번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회, 모의고사 제2회도 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물론 여러분들은 미리 풀어보았겠지만, 다 같이 100문제를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 시험 보기 직전에 거의 정리 단계에서 풀어보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기에서 많이 맞추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외에도 뭐, 이번 시험이, 돌아오는 시험이 아니더라도, 다음 시험을 위해서라도 공부하는 학생들은 꼭 이 뒷부분에 해설지가 뒤에 있죠. 그래서 오늘 대부분적으로 해설지를 보고 이렇게 해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한 번씩 참고해가면서 또 강의 내용을 참고해가면서 마무리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 꼭 합격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합격을 해서 정보보안 기사 또는 산업기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